우리의 지구는 불에서 태어났을까? 20억 년 동안이나 우리의 지구는 화산에서 분출되는 용암에 의하여 변화되고 형성되어 왔다. 그리고 화산에서 분출되는 가스는 대기와 대양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는 생명체가 태어나기도 한다. 이렇듯 지질시대에 대한 지질학자들의 끊임없는 연구로 지구의 비밀은 하나하나 벗겨져 왔다. 오늘 태평양 언저리에는 400개가 넘는 활화산이 꿈틀거리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환태평양 화산대라고 부른다. 칠레의 나비다트 화산, 안데스 산맥의 여러 화산들. 화산재로 뒤덮인 중앙아메리카의 고대 제국. 그리고 산 안드레아스 대단층에 위치한 샌프란시스코, 센페렌산과 서북아메리카 지방의 작은 폭포지대, 아류산 제도의 화산섬, 시베리아, 일본. 유명한 후지산. 언제나 폭발할 수 있는 사쿠라지마. 인도네시아의 여러 화산들. 또한 부르모와 군웅아궁 화산까지 뻗어있다. 이렇듯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안고 있는 이 화산대에는 현재 5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 환태평양 화산대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하와이에는 용암으로 된 호수가 있다. 이 불타는 호수는 지각변동과 지질학적인 힘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지구의 얇은 지각은 판 모양을 이루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는 지표로 형성되어 있다. 확산과 충돌, 마찰과 분출 등 그 운동은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것이다. 환태평양 화산대에서 지각의 표층이 충돌하면 지진이 일어난다. 지진은 자연의 재앙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다.
칠레 남부에 있는 이 나비다드 화산은 1988년 크리스마스 날에 폭발을 일으켜 불과 한 달 사이에 불기둥의 높이가 근 300m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행히 주민이 적어서 희생자는 별로 없었다. 그러나 화산 내의 무시무시한 지질학적인 힘은 인류의 문명을 여지없이 파괴할 수도 있다. 환태평양 화산대 북방 약 11,200km 지점에 위치한 샌프란시스코 지하는 거대한 두 개의 지표가 서로 만나는 곳으로 이곳은 산안드레아스 대단층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치 시한폭탄처럼 폭발의 위험이 높은 곳이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는 어마어마한 지진의 피해를 입었다. 그 후 여러 해 동안 샌프란시스코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왔다. 그러나 1989년 10월 어느 날 야구 경기장에서는 수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오클랜드 에이스의 월드 시리즈 경기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동쪽 상부 교량의 일부가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심한 지진 나태 추우면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항만 지역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지점은 해변 동북 방면 퀴사다오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화염에 쌓여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완전히 파괴되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높은 지대가 낮은 지대를 덮치고 만 것입니다. 트럭이 전복됐어요. 문을 열어야겠는데 이게 뭐가 있어야지. 문을 열어야 하는데 이게 알아놨어. 아 이봐 뭘 좀 찾아봐. 빨리 문을 열어야 돼. 이리지 마요. 빨리. 지진은 불과 15초 동안이었다. 그러나 62명이 사망하고 4천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무너진 고속도로에서만도 42명이 사망했다. 2만여호의 가옥과 수많은 건물이 지진으로 인하여 파괴됐다. 그러나 이번 지진의 강도는 1906년의 대지진에 비해 30분의 1에 불과했다. 이번 지진을 통하여 엔지니어들은 어떤 구조물이 지진을 견딜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베이브리지의 50피트 구간이 송두리째 무너졌는데 그것은 바로 지진의 진동으로 교각의 볼트가 잘라져버렸기 때문이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보수가 끝나 다리는 다시 개통됐다. 집안이 약한 매립지에 세워진 하산. 항만지구의 주택과 건물은 거센 지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지진에 대비하여 시공된 건물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까딱없이 견딜 수가 있었다.
우리는 모두가 한가족같이 서로 도와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입었지만 절대로 우리가 패배한 것은 아니죠. 세상이 온통 재난덩이인거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위협을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지진일 수도 있고 태풍일 수도 있고 홍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샌프란시스코는 아름다운 곳이지요. 나도 여기가 좋아요. 절대로 여길 떠나지 않을 겁니다. 지진이 있은 지 10일 후에 야구 경기는 다시 시작됐어요. 이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의 정신이죠. 비록 조기는 달려 있었지만 야구 팬들은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경기장에 몰려들었다. 마침내 경기장은 축제의 도가니로 변하고 말았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960km 떨어진 곳에 미국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화산 폭발이 발생했던 샌헤렌 산이 있다. 1980년 그날 일요일 아침, 당시 화산 폭발 현장 가까이 있었던 사진작가 게리 로젠키스트는 그날을 회상한다. 그날 새벽 나는 나무 사이로 산 꼭대기에서 김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난 급히 카메라를 준비하여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마치 산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난 너무 흥분해서 어쩔 줄을 몰랐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런 광경은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이 화산 폭발로 380평방킬로미터의 삼림지대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57명이 사망하고 수백만의 동물이 희생됐다. 아직도 마치 유령처럼 앙상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나무의 시체들이 그날의 참상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대폭발의 잿더미 속에서도 어느덧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분화구 속에 용암으로 형성된 거대한 돔은 샌헤렌산의 정상보다 300m나 더 솟아올랐다. 산이 다시 만들어진 셈이다. 화산 조사팀의 여러 학자들과 더불어 노만 뱅크 박사는 화산의 재해로부터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한 공적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조사 결과 우리는 과학자이기도 한 지사에게 상당히 강도 높은 화산 폭발을 예고해 줬습니다. 1980년의 대폭발 이후 우린 진동의 중심 세력을 면밀히 조사하여 또 언제 화산이 폭발할 것인지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화산 폭발은 화산의 특성을 모르고서는 예측하기가 힘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몇몇 기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 운동이나 진동 상황을 제대로 잴 수 있기 위해서는 지진계, 가스 분석기 등 고성능 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화산에 대한 탐사를 계속하고 있는 목적은 바로 태평양 화산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조사단이 산을 떠난 지 몇 주 후에 용암 돔이 예고 없이 폭발하고 말았다. 학자들은 앞으로 더 큰 폭발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샌헤렌 화산을 폭발시킨 그 힘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여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땅속 깊숙이 철과 니켈로 된 핵상부 지표의 중간층을 이루고 있는 멘틀이 있는데 그것은 자연 방사능에 의해 가열되고 있다. 멘틀은 고온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유동체로서 수백만 년 동안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지구의 얇은 지표는 마치 거대한 뗏목처럼 이 뜨거운 멘틀 위를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해저의 무거운 지층이 뻗어나가 대륙의 지층 밑으로 가라앉으면 태평양 화산대에 지진이 발생한다. 지표가 가라앉을 때 고온의 액체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멘틀을 용해시킨다. 분출되는 용암은 복잡한 토관을 통하여 솟아올라 거대한 용암 웅덩이를 만들었다가 분화구를 통하여 분출한다. 환태평양 화산대의 화산들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폭발하게 된다. 일본의 사쿠라지마 화산은 수백 개에 달하는 화산 섬의 하나다. 사쿠라지마에 사는 사람들은 화산의 분노를 달래기 위하여 북을 치며 기원제를 올린다. 질서를 지켜주세요. 해마다 사쿠라지마는 엄청난 화산재를 분출하여 인근 카고시마까지 시가지를 온통 재로 뒤덮고 만다. 주민들은 1914년에 비참했던 사쿠라지마 화산 대폭발을 잊지 않고 매년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그야말로 사쿠라지마의 주민들은 화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에 화산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바다 건너 카고시마 시의 상가와 백화점들은 날아오는 화산재를 막기 위하여 지붕에 특수 채광창을 설치하고 있다. 재난과 파괴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도 인간의 삶은 이어져 간다. 카고시마의 주민들이 무서운 화산을 가까이 두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화산 폭발을 예측하기 위하여 불침번을 서고 있는 과학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구스케 가모 박사가 이끄는 화산 조사반원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도 빼지 않고 면밀한 탐사를 해나간다. 50여 개의 활화산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매년 만 번 이상의 지진을 겪어야 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불침벌은 그야말로 생명과 같은 것이다. 1923년 동경 대지진 당시 14만 이상의 인명피해가 났는데 대부분은 지진으로 인한 화재로 희생됐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동경에 사는 사람들은 지난날의 참사를 거울삼아 전 시민이 지진 대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건물들은 강력한 지진의 진동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아마 이 지구상에서 일본 사람만큼 자연의 재난에 대비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화산지대에서는 인간만이 화산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화산열로 데워진 뜨거운 온천수가 솟는 나가노에서는 일본 원숭이들이 사람보다 더 온천을 즐기는 것 같다. 벳부 온천장에서도 사람들은 화산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데 그들은 지열 에너지를 휴식과 건강 관리에 이용하고 있다. 치료에 효과가 좋은 기리시마 온천. 벳부 온천장의 화산 모래 찜질. 모두가 냉혹한 현대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일본은 어디에서나 그런 것을 즐길 수가 있다. 서남방 4,800km 환태평양 화산대가 적도와 접하는 곳. 여기 보로부도 사원의 부처님은 인도네시아의 화산을 지켜보고 있다. 작가이자 인류학자인 로렌스 박사는 여러 해 동안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인간과 화산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보로부도 사원은 매우 불안정한 이 계곡에 건립되었는데 이 사원은 건축 기술을 기념하기보다는 평온과 조화를 희구하는 인간의 마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10세기 동안이나 이 사원은 지진과 화산의 재난을 견뎌왔으나 찬란했던 고대 문화는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가장 비옥한 땅을 갖고 있는 반면 화산 폭발의 위험이 많은 나라죠. 그러한 자연의 재난에 시달려온 탓인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에 더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가와이젠 화산의 깊은 분화구는 가난한 광부들의 생명선이기도 하죠. 이 분화구의 표면에는 드물게도 유황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유황을 채집하여 등짐을 지고 24km의 거리를 운반하고 있어요. 그러나 광부들은 작업시 유독성 유황가스를 들이쉬게 되어 그들의 생명이 30년 이하로 단축되는 운명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의 현세보다 복된 내세에 대하여 더욱 자신감을 갖고 있으니까요.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에는 우주의 중심지가 되는 군웅아궁 화산이 하늘 높이 치솟아 있다. 1963년 이 화산이 폭발하여 많은 인명이 희생됐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이 산을 숭배하고 있다. 이 화산의 정상에 남아있는 사원에서는 이따금 사람들이 축제를 벌려 화산의 안전을 기원한다. 이 축제의 개차크 춤은 어쩌면 환태평양 화산대 끊임없는 지각 운동과 변화, 진동과 마찰을 상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원숭이 인간과 악마의 두 편으로 갈라져 서로 적대시하며 있는 힘을 다하여 싸움을 시작합니다. 마치 발리 화산이 규칙적으로 파괴와 재생을 반복하듯이 이들도 힘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필사적으로 승부를 겨룹니다. 인도네시아의 비옥한 땅은 부의 근원이자 화산의 선물이기도 하다. 옛날부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생과 사의 깊은 관계를 깨닫기 위하여 마음을 바쳐왔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숱한 재난과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비교적 태연한 편이라 한다. 발리섬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는 화려한 장례식과 더불어 불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회생과 부활의 영원한 길잡이가 된다고 해요. 불의 신은 140개에 달하는 인도네시아의 모든 화산의 정상에 생존하면서 복락과 파멸은 공존한다는 고대 사상을 일깨워준다고도 합니다. 변화무쌍한 지구의 창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태평양 화산대의 중심지로 가보기로 한다. 하와이는 불과 수백만 년 사이에 형성된 섬이다. 마우나로아 섬은 태평양 해저에서부터 측정해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서 키라우에와 화산과 더불어 가장 강도 높은 활화산의 하나이기도 하다.
1984년 마우나라와 화산과 키라우에와 화산은 드물게도 같은 시간에 폭발한 바 있다. 그리하여 21일 동안 밤낮으로 화산은 불꽃춤을 추었다는 것이다. 태평양 화산대의 일반 층운 화산과는 달리 하와이에 있는 대부분의 화산들은 무시무시한 용암을 분출한다. 분출된 용암은 호수를 이루고 강이 되어 비탈진 언덕과 구릉을 지나 바다로 흘러든다. 마우나로아 화산의 분출은 끝났으나 키라우에와 화산의 분출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하여 화산과 바다 사이에 카라파나 마을이 생겨났다. 지면은 식었으나 지하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쉴 새 없이 분출되어 지하 통로를 통하여 바다로 흘러든다. 용암이 바다로 흘러들면 새로운 섬이 생겨난다. 그리고 1년 이내로 새로운 생명이 생겨날 것이다. 10년도 안 되어 세네렌 화산의 수백 수천 종의 식물과 동물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아마 100년 이내에는 또다시 울창한 삼림이 하늘을 치솟을지도 모른다. 지구의 창조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계속되고 있다. 끝이 없는 시작에 불과하다.
화산은 살아있다. 우린 그 사실을 수많은 화산의 생태와 자연의 재난을 극복하려는 불굴의 인간 의지에서 알 수가 있었다. 화산은 살아있다. 그래서 화산은 인간과 더불어 살고 인간은 화산과 더불어 사는지 모른다.